I go on and on and on and don't take them to the crib unless they boning. Easy, call them on the phone and platinum Chanel cologne and I stay dressed to impress, spark these bitches' interest. Sex is all I expect as they watch TV in the Lex. I go on and on and on and. 레드립이 포인트인 메이크업이다 보니 얼굴이 너무 누렇게 뜨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서 얼굴을 밝혀주고 시작할게요.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톤업 기능이 있으면서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아 얼굴 칙칙한 날에 선크림 겸 베이스로 잘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목에도 꼼꼼히 발라줄게요. 제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땡이돌 파운데이션은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물 묻힌 스펀지를 활용해 빠르게 펴발라주었습니다. 중간톤에 컨실러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을 가려주고 제일 밝은 컨실러로 눈 밑 다크서클과 입 주변을 밝혀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컨실러를 살짝 말려준 뒤 아까 사용했던 스펀지를 사용해 밀착시켜줄게요. 오늘은 한 가지 섀도우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 섀도우의 발색력을 높여줄게요. 눈 위 아래 꼼꼼히 발라줍니다. 피니싱 파우더를 사용해 얼굴 전체에 유분기를 없애줄게요. 볼 부분에는 브러쉬를 살짝만 스쳐발라 광을 남겨주었어요. 미네랄 파우더답게 파우더를 해도 답답한 느낌이 크게 없어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여름이다 보니 답답한 음영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마카다미아 블로썸을 자주 사용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턱에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고 코와 입술 윗부분에도 음영을 잡아줍니다. 요즘 눈썹은 항상 이 삐아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 그려주고 있어요. 하드 포뮬라 저렴이 버전이라 해도 손색 없을 제품입니다. 원래 눈썹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그려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 제품과 어우러지게 색상을 맞춰줍니다. 오늘은 이 소바 하나로 섀도우를 해줄 건데요. 먼저 넓고 평평한 브러쉬를 사용해 눈 바탕을 깔아주고 피카소 207A 브러쉬를 사용해 눈 뒤쪽부터 아이홀까지 쓸어주고 언더 삼각존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통통한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 눈 뒤쪽과 아래쪽 부분에 다시 발라 좀 더 진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그 다음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저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릴 때는 항상 마스카라를 먼저 발라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래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젤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때 라인의 길이는 눈 길이에 맞게 그려 진해 보이지 않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톤 다운된 로즈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 양볼에 발라줍니다. 자연스러운 혈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도록 너무 과한 터치는 해주지 않는 게 좋아요. 쨍한 레드 립 라커를 사용해 풀립을 발라줄 건데요. 브러쉬에 립을 묻혀 깔끔한 라인을 그려줍니다. 립스틱이 조금 삐져나간 부분은 면봉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를 묻혀 지워주면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레드 립 포인트 메이크업 끝! I go on and on and on and don't take them to the crib unless they boning. Easy, call them on the phone and platinum Chanel cologne and I stay just to impress. Spark these bitches' interest. Sex is all I expect as they watch TV in the Lex. I go on and on and on and don't take them to the crib unless they boning.